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를 또 거론하면서 또다시 샴페인 뚜껑을 만졌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추세를 이어가서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셀프 칭찬에 나섰습니다. 20일 전 짜파구리 축제를 나누던 대통령의 파한대소가 떠오르는 때이른 자화자찬입니다. 환자를 위해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분들은 희생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역 무능, 마스크 무능으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는 국민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5만 7천여 건을 넘겼습니다. 기업들은 산업계 전방위 피해 해결 방안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에 뚜껑을 매만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마스크 관련 보도가 네이버 뉴스 등록 기준 1만여 건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정부의 마스크 정책에 국민들은 마스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안정될 것이라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두 장을 구하기 위해 마스크 한 장을 사용하여 대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 무능에 국민의 공포와 불편, 고통과 아픔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증가시키는 고통, 마스크 판매 약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의 포퓰리즘 사업에 남용되어 온 일자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생산업체, 판매업체에 숨통을 트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